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품종 중 하나인 골든 리트리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천사 같은 성격으로 유명하지만 가끔은 그 넘치는 에너지와 호기심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악마견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골든 리트리버와의 생활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이미 골든 리트리버의 가족이신가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와 재미를 선사할 거라 확신합니다. 19세기 후반 스코틀랜드에서 탄생한 골든 리트리버는 원래 사냥감을 회수하는 데 사용되었던 견종입니다. 그들의 놀라운 능력과 충성심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현대에 이르러서는 가족의 소중한 일원으로 또 치료와 안내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의 역사는 단순히 사냥개로서의 역할을 넘어 인간과 동물 간의 깊은 유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지요. 골든 리트리버의 털 색상은 부드러운 크림색에서부터 짙은 골드색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그들의 털은 길이가 15cm에서 20cm까지 자랄 수 있어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지요. 골든 리트리버의 아름다운 외모 뒤에는 그루밍과 털 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 아이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친절하고 충성스러운 성격이에요. 가족 구성원 모두와 잘 어울리며 특히 아이들과 다른 반려동물과의 교류에서 그들의 사교성이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절함 때문에 때로는 너무 쉽게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경향이 있어 적절한 사회화 훈련이 필요할 수 있어요. 강영욱 훈련사님은 골댕이는 도둑이 집안에 들어와도 꼬리를 흔들며 반겨준다고 말씀하셨죠. 골댕이 키우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이 아이들은 전혀 화낼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맞추는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합니다. 골든 리트리버와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종종 혼동되곤 합니다. 하지만 두 품종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골든 리트리버는 긴 털과 더 차분한 성격을,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짧은 털과 더 활동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강한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어 가족을 지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과 가장 잘 맞는 견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골든 리트리버는 물을 사랑하는 본능이 있어요. 연못이나 호수, 심지어 작은 웅덩이를 보면 저절로 흥분하며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죠. 이러한 특성은 그들이 물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즐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트리버라는 애칭이 생겼잖아요. 아참! 어떤 분의 실제 경험담인데요. 침수 피해로 물이 반지하 자취방에 발목까지 차올라서 정신 차릴 틈도 없이 옆집 세입자들이랑 물을 퍼나르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옆집 골든 리트리버만 와 물이다 이러면서 웃는 얼굴로 신나서 놀고 있는 거를 보고 순간 빵 터져서 잠시나마 힘든 상황에서 웃었다고 합니다. 골댕이와 함께 물놀이를 할 때는 안전을 항상 우선시하고 물속에서의 놀이가 그들에게 즐거움 뿐만 아니라 좋은 운동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 아이들은 지능이 높고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넘쳐서 훈련을 아주 재미있게 만들죠. 기본적인 명령부터 복잡한 트릭까지 그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그들의 온화한 성격 덕분에 치료견이나 안내견으로서도 훌륭하게 활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골든 리트리버는 대형견으로서 활동량이 많고 호기심이 왕성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여러 가지 장난을 치며 말썽을 피울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골댕이는 소파 쿠션을 갉아먹기도 하고 신발을 가지고 놀다가 씹어버리는 일도 다반사죠. 심지어는 한눈을 판 사이 쓰레기통을 뒤집어 엎거나 정원을 파헤치는 등의 행동으로 보호자님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로 인해 악마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지만 이는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탐색이자 에너지 발산의 한 방법이에요. 적절한 훈련과 인내,
그리고 이해를 통해 이러한 행동들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웃음과 활기를 선사하며 결국 우리 삶의 소중한 일부가 됩니다. 이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편이지만 암을 포함한 몇 가지 건강 문제에 취약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과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운동이 매우 중요해요.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대해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이에요. 또한 털 관리와 정기적인 그루밍은 피부 문제를 예방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골든 리트리버와의 생활은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사랑을 더해줄 거예요. 그들은 가족 구성원 모두와 깊은 유대를 형성하며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눕니다. 골든 리트리버와의 시간은 단순한 반려동물과의 동거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과의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골든 리트리버와의 경험과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교류를 원하신다면 구독자 전용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대화해 보세요. 오픈 채팅방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